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전에 받았는데 몰래 드시면 안 돼요? 네. 불시에 방문할 예정이라. 아, 네네네네. 아무리 온다 온다 그래도 부천에서 여기까지 퇴근 시간에 대략 한 시간 40분. 굳이 뭐 이렇게. 누구세요? 뭐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잘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알려드린 시간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 중간에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실례죠. 여기 소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냉면과 굉장히 비지네요. 이거 드시는 거 아니죠? 지방이 6.6g이나 들어있는. 아니 칼로리 이미 들어있어요. 지방 여기. 아, 여기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이미 있어요. 아니 이거 탄산수라며.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좀 충격적이네요. 저도 충격이에요. 굳이. 아니 저 화장실 좀. 거기 화장실 아니에요. 굳이 이러지 않았어. 이럴 줄 알았어. 보디바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번역 수치를 위해서 냉장고를 좀 클린하게 바꿔드릴게요. 볶음밥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같이 들어있는 드시고. 너무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여기 간편하게 꺼내 드세요. 그리고 대박이에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처음부터 야하신 줄 알았어. 저녁만 바꿔도 된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치찌개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일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지. 저녁에만 진짜 바꿨는데 너무 양이 좀 적더라고요. 많이 드시죠? 그럼 그래도 조금 더 먹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더 먹어야 돼요. 만약에 뭔가를 더 먹고 싶다 하시면 운동을 하고 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 한 2.99kg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뭘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알려주시거든요. 네. 자기만의 소울푸드가 있어요. 나만의 소울푸드.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뭐 케이크는 꼭 드시고 싶으신 그렇죠.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탁기 위에 케이크 두는 칸을 아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탁기 위에 케이크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면 드셔야죠. 드시게 해드릴게요. 대신 운동을 할게요. 계약 성사. 다음에 준비가 되셨죠? 아니, 스트레칭 하는 중이에요. 아, 지금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드세요. 자, 일단 아케를 보고 스쿼트 하실 줄 아세요? 스쿼트. 오, 좋아요. 오, 자세가 매우 잘 나와요. 자, 키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갈게요. 네, 오른쪽, 왼쪽, 그렇죠? 왼쪽, 왼쪽, 그렇죠.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왼쪽, 왼쪽, 그렇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하체 운동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뭐 그렇게 많이, 뭐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하체 운동은 여러분이 아는 건 푸시업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대고, 무릎고, 대고, 대고. 어우 지금 먼지가 많네요. 지금 로봇 청소기는 돌려도 될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지금 열받아 죽겠네. 저는 플랭크라는 동작을 배울게요. 이대로 그냥 1분을 버티시는 거예요. 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체력이에요. 고생하셨어요. 푸쉬업 100개 20번씩 20번씩 5번 100개 100개 제 스쿼트는 20번 영원 20번 플랭크 10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셨고 네. 둘째 주에는 첫째 주보다 빼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식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해주시고 식단을 좀 타이트하게 조절하고 먹고 싶다면 오늘 배웠던 운동 꼭 먹고 싶은 운동을 운동을 하고 먹기 그것만 지켜주시면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빠졌어? 응. 이 정도 먹어봐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양이 줄은 것 같긴 해. 양이 좀 줄게 되네. 어쩔 수 없이. 맛있으니까? 형,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맛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홈트가 있잖아요. 일종의 어느 정도 효과가 너무 있는 것 같아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홈트를 열심히 한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단도 같이.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 뒤에 봐요. 나 이사 갈 까에 바쁜 피플린 님이 오지 못하게. 거미줄 계속 넣고 있냐? 네.
3, 2, 1, 땡!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으니까 진짜 빠진 것 같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편의점 스탠딩 스타일로. 귀엽다 귀여워. 너무 급하니까 이제는 슈퍼가 갖고 내가 이렇게 방에서 하는구나. 도시락을 먹고 디저트 먹고 지금 홈타운 되잖아. 이제 옷 갈아입고. 와 근데 와중에 가운데 강남스 여기부터 먹어야 돼. 치즈 꼭다리 먹는 사람이 제일 상석이 앉는 거야. 상석한테 주는 거 꼭다리. 케이크 발랐을 때 꼭다리. 거기를 푼다는 건 그 사람 생일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뺄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참고 있는 건데 이제는 정말 진짜 간만이다 간만이야. 꽝꽝 언 아이스크림은 가생이부터. 이게 제일 기본이 제일. 야, 진짜 이거 많이 먹는 게 아니야. 예! 우후! 맛있으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께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우리가 앞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요 형. 아니 이거 여기까지 해야지 하나 먹는 거야. 하나 먹고 이것들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퉁이 되겠더라고. 스쿼트! 아 진짜 택벌리? 몇 살이야? 드셔야죠. 락시 뭐야? 또 빠졌어. 오 배고파. 배고파. 어디 가요? Jerry, that's Jake, that's Brad. 오 참았어. 다다 어우, 어떡해. 오. 됐어? 맛있으니까!